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용무역고사 1회죠. 1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법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죠. 자, 우리는 재판을 함에 있어서 법에 대해서는 판사가 모두 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고 관습법도 법입니다. 따라서 2번. 관습법은 당사자 그 존재를 주장 증명하여야만 법원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입니다. 민법 제2조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3번을 보시면 사정 변경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어떠한? 다시 말하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해제하거나 또는 변동하는 것은 일반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차임의 증감 청구권 등과 같은 개별적 규정을 통해서 사정 변경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민법의 태도에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이 문제 답은 결국 몇 번이냐면 4번이 되는 거죠. 자,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으로서 관리의 남용에 해당한다면 그 권리 행사가 금지가 되고 위법하게 될 뿐이지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한번 보시면 권리 행사가 남용이 되는 경우 그 권리 자체가 박탈된다는 지면은 X가 되고 2번 문제의 답은 몇 번이죠? 4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미성년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입니다. 따라서 취소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소급효가 있다는 거거든요. 다만 실제로 법에서 취소라고는 규정하고 있지만 소급효가 없는 철회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단히가 아니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5번과 같이 법정 대리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영업 허락의 취소는 법에서는 취소라고 되어 있지만 취소가 아니라 철회로 이해하고요. 따라서 소급효가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5번.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그가 행한 영업 허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 맞는데, 그 취소가 있으면 처음부터 영업 허락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X. 이것은 취소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철회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소급효가 없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4번 문제죠. 4번.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에 관하여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자, 1번 보시면 제한 능력자 상대방이 하는 거절의 의사 표시는 제한 능력자에게는 할수 없다. X입니다. 자, 최고는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에게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 본인에겐 직접 최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한 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은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제한 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 있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를 된후 추인 여부 확답을 촉구하였으나 제한 능력자 측에서 유예 기간의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X점.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4번.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소정 기간 안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때는 뭐죠?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3번과 4번은 같이 기억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유예 기간 동안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지만 추인하기 위하여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번.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하는 철회 의사 표시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할수 있다. X. 철회도 제한 능력자 본인에게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네요. 자, 5번 문제입니다. 부재자의 재산 관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자, 부재자는 뭐냐면 주소지를 벗어나서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의 노인자가 부재자입니다.
생사가 불명할 필요는 없고요. 생사가 불명한 사람은 부재자가 아니라 실종자거든요. 따라서 1번 생사가 불분명한 자만이 부재자로 하랍니다. X가 되는 거죠. 2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냐? 민법 118조의 규정을 두고 있죠. 보존행위만.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임대료를 청구하는 행위는 이용 행위로서 평가되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X가 되는 거죠. 3번 재산관리인의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 추인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는 독자주로 할 수 있고 그 해에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 행위와 처분 행위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 판례는 3번 지문처럼 허가를 추인의 형태로서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은 맞는 지문이 된 거죠. 4번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 결정의 취소 없이도 소멸한다. X입니다. 자, 사망이 확인이 되면 말 그대로 선임 결정의 취소 사유가 있는 거죠. 따라서 취소 사유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선임 결정을 취소해야 비로소 권한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4번도 X가 되네요. 5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부재자의 사이에 유인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X입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민법은 선관주의 의무가 원칙이잖아요. 예외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돼요? 선관주의 의무가 되는데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누구냐? 두 가지입니다. 무상 임치 계약의 수취인,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친권자의 주의 의무. 요 두 가지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고요. 나머지 모든 주의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실종 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5번을 보시면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활 후 종래 주소지에서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거든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실종 선고라는 것은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실종 선고가 내려졌더라도 그 실종자가 다른 지역에서 한 법률행위 효력은 유효한 거고요. 또 5번처럼 실종 선고가 내려졌더라도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돌아온 후 한 법률행위는 유효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옳은 것은 5번이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3번이 답인데 자 우리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나누는 기준은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라 그 법인이 수익을 창출했을 때 그 수익을 구성원이 찾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거든요. 따라서 구성원이 존재하는 사원이 존재하는 사단법인은 영리법인일 수도 있고 비영리법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3번 재단법인 중 영리재단법인은 상법의 규정에 적용되고 X죠. 왜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법인의 대표 기관인 것은 일단 이사의 이사가 가장 대표적인 대표 기관이고요. 특히 조심할 것은 뭐냐면 4번 이사의 임의 대리는 대표 기관은 아니죠. 왜? 말 그대로 대리니까. 그다음 1번 감사, 2번 이사회, 3번 사원총회도 대표 기관은 아니고 특히 민법상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필수기관도 아니고 대표기관도 아닙니다. 민법상 법인에서는. 그럼 누가 대표자냐? 5번. 이사의 직무대행자죠. 그래서 직무대행자가 선임이 되면 말 그대로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니까 대표기관이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9번 문제입니다. 법인의 정관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3번을 보시면 사원 자격의 득실 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 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 범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 존속한다. 이거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단 법인 자체는 구성원과 분리된 독립된 법인격체이기 때문에 구성원이 변동되더라도 그 사단 법인 동일성을 유지가 되고요. 특히 지문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이 됐다는 표현이 있죠.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1번 X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자, 정관의 기재 사항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기재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재산을 취득을 하든 기본 재산을 처분을 하든 자산이 변동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처분할 때 기본 재산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처럼 취득할 때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다른 규정에 따라야 되니까, 2번은 뭐죠? 다른 규정이 있다면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되니까 X가 되고요. 4번, 재단법인의 명칭은, 주무관청 허가를 얻는다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정관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본질에 반하는 변경을 할수 없고요. 특히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본질에 반하는 변경을 할 수가 없으므로 5번은 X가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4번을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인 재건축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은 전원의 동의로도 자기 명의로 조합 재산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여기서 틀린 것은 뭐냐면 전원의 동의를 얻는다.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동의를 얻어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자기 명의로 소를 제기한다는 것이 틀린 거거든요. 자,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 자체 이름으로 소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지 대표자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라면 공방만 본인, 공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중매매가 있었고 그 이중매매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게 되고요. 그 사실을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번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적 법률이 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답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이기 때문에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무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이 맞는 질문이고 1번이 답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네요. 13번입니다. 통종 허위 표시 이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 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통정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지려면 통정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같은 말의 반복인데, 따라서 1번 가장 전세권에 관한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은 통정허위 표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니까 제3자가 되고요. 2번도 마찬가지죠. 3번도 마찬가지죠. 가장 행위에 새롭게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뭐가 되는 거죠? 제3자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4번 가장의 채권 양도 후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채권 양도가 허임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죠. 일단 채무자는 언제 돈을 빌렸냐면 가장 채권 양도 전에 돈 빌렸겠죠. 새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아니고요. 또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채권자든지 간에 채무자는 뭐 하면 돼요? 돈을 갚으면 그만인 거거든요. 따라서 요 가장 채권 양도에 있어서 그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가장 행위 후에 선임된 파산관제인도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14번입니다. 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민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에 관해 사법상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행위는 대표적으로 공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요. 소송 행위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없고요. 소송 행위를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겁니까?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2번 보시면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자가 항소심 판결 전에 패소를 예상하고 법률 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될 경우 착오를 이유로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가 있죠. 물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떡할 것이냐?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취소를 못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5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피기망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소를 못하는 상태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16번입니다.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보시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자, 대리권이 있긴 하지만 그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민법 118조에 따라서 보존행위,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계량행위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므로 1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대리의 목적물에 대해 모든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복대리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본인에 대한 관계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기 때문에 1번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X입니다. 왜요? 우리 민법상 모든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3번 또 X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띠를 선임한 경우에는 복된 선임에 대해 선임 감독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되므로 3번도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복대리는 뭐냐면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고요. 5번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복대리인이나 사전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5번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따라 옳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18번입니다. 표현대리가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리을이 빠져있죠. 그죠? 리을이 빠져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기역, 디귿 두 가지입니다. 좀 이게 기역, 디귿 두 가지. 리을이 빠졌으니까 옳지 않은 것은 뭐죠? 기역, 디귿 두 가지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기역 X입니다. 왜냐하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는 무권대리인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표현대리 성립 주장하려면 무슨 표현대리인지 주장해야 되겠죠. 디귿번. 자, 우리가 모든 책임, 리을번이 있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못 봤네. 리을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얘기죠. 기역, 디귿, 리을. 틀리지 않았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기역, 디귿, 리을 4번이 답이고, 리을이 뒤에 있네요. 자, 디귿번은 X예요. 자, 모든 책임은 무엇을요? 유효함을 전제로 하죠. 따라서 법률의 자체가 이미 무효라면 표현대리니, 무권대리니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디귿번은 X가 되고요. 리을번도 X입니다. 리을번이 있었네요. 자,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상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X죠. 따라서 기역, 디귿, 리을에서 4번이 답이네요. 19번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5번 보시면 자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그죠? 다만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무효가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다. 다만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그때는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럼 5번 질문 보자고요. X토지가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따라 을로부터 병역으로 허가 없이 전매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에 이루어졌다면 무효인 거죠. 확정적 무효인 거죠. 따라서 병은 갑에 대하여 직접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가진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20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됩니다. 다만 법정 대리는 그러한 제한이 없죠. 법정 대리는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번 제한 능력제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21번부터 4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